1테라의 저장 공간이 평생 무료, 추가 용량 확장이 필요한 경우 2테라 용량이 1년에 52,800원, 구글 드라이브의 반값,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1테라 저장 공간의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플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테라박스, 바로 웹하드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테라박스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테라박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TB나 하는 저장 공간을 평생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라박스 웹사이트로 접속해서 윈도우 버전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우 PC에서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식도 매우 간단해서 Gmail로 가입만 해주면 됩니다. 테라박스 어플을 살펴보면 아래쪽 메뉴의 홈, 홈 메뉴에서는 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 상태, 최근 업로드된 파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파일 메뉴로 들어가면 내 테라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앨범 메뉴로 들어가면 위쪽에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앨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테라박스 클라우드에 저장된 앨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백업 활성화를 설정해 주시면 내 스마트폰의 사진들이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백업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두 번째 파일 탭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사진, 동영상, 문서 각각의 항목들을 눌러서 이곳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해 줄 수 있습니다. UI가 직관적이고 사용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를 표시해주는 화살표 마크가 있는데요. 이곳을 선택하면 다운로드 현황, 업로드 현황, 마지막으로 원격 업로드가 있습니다. 제가 테라박스 어플을 소개해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이 원격 업로드 기능 때문인데요. 원격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1TB 용량의 클라우드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테라박스 어플, 이제 스마트폰 저장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테라박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어플리뷰였습니다.